보고 썸네일 써야 되겠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김뜨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소한 지름을 몇 가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뭘 지름했냐면, Hello, fat and thin fish. 냉장어 기름, 기름 여기까지.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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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깨깨. 형은 이제 다 먹었는데. 그래, 씹어 먹으려 하는 거야, 이제? 다운이.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모헤어 콘사입니다. 색감이 장난이 아니죠? 너무 예쁘죠, 색감? 모헤어예요. 아니,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끔 심심하면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제거 태그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 구경하고 하트 눌러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솜솜뜨개에서 모헤어 공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딱 그냥 뭐 지나칠 수 없지, 뭐 어떤 거 하나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색감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사야 되나? 아, 정말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다. 그러면 한 개만 사자, 이러고 이제 색깔들을 막 구경하는데, 아, 한 개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네 개나 사버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른 색깔들이에요. 모헤어를 올해, 올 겨울에는 좀 쓰고 싶어서 모헤어를 막 이리저리 모으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냥 안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뒤로 가야 더잘 보이는구나. 진짜 너무 예쁘죠, 색감 진짜. 그리고 요거 서비스로 요것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요거 약간 하늘빛 나는 모헤어네요. 요것도 색깔 진짜 예쁘다. 이번에 정말 색감 예쁘게 잘 뽑으셨더라고요. 진짜 한번본 사람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색감들이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얘는 블루 퍼플. 얘도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공구하고 이제 택배를 되게 늦게 받았거든요. 택배 뭐 파업도 있고 막 이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혹시나 제 영상 보고 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언제 공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답장을 못 받았어야지. 조금 더 여쭤보고 만약에 답장을 받게 되면 뭐 더보기나 요런 데 추가해 놓을게요. 제가 이 공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정보를 아직 못 얻었거든요. 얘를 만졌을 때 엄청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까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까끄럽거나 조금 간지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졌을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다. 요 하늘색 서비스로 받은 하늘색도 진짜 예쁘다. 저는 하늘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한 롤씩 잡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인스타그램은 진짜.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게이지자입니다. 게이지자들. 제가 하루는 게이지자에 빠진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완소 게이지자는 이거였거든요. 튤립에서 나온 건데, 요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요 게이지자. 요게 사실 제 완소템이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와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딱 댔을 때 여기가 투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코스에게 이렇게 코스가 잘 보이고 딱 끝에서 끝까지 딱 해가지고 쭈쭈쭈쭈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세면 되기 때문에 요 게이지자가 진짜 제일 최애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얘가 또 사이즈도 되게 컴팩트해요. 딱 10cm. 그래서 어디 넣기도 되게 좋고 해서 제가 이거를 거의 완소템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이 게이지자도 나무로 사고 싶다. 나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 같은 거에서 검색을 하는데 딱히 나무로 된게 없는 거예요. 이거나 아니면 아디. 막요 플라스틱만 많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제가 애쉬를 들어갔거든요. 요거랑 요거를 샀어요. 예쁘죠?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긴 두 아이를 샀습니다. 이렇게 안에 뻥 뚫린 요런 모양이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또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필요 없는 공간들이 요렇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크기가 훨씬 크죠? 얘는 요 정도 크기면 되는데 얘는 이만한 크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할 때 앞뒤로 따지면 이만큼이나 공간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얘는 쓰려고 산건 아니고 사실 그냥 TP용 같은 느낌으로 그냥 구매하고 싶어서 그냥 구매해버렸어요. 구매하면서 얘를 쓸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얘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늘 치수하는 것도 있고 게이지자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요거는 7cm까지밖에 안 돼요. 그냥 이 나무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5cm로 게이지 확인하는 거는 역시나 너무 작아. 10cm는 확인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가용 범위를 허용하는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cm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7cm도 애매하죠. 이거 왜 샀냐? 그래서 그냥 너무 예뻐서 샀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딱 눌러주니까 나름 이게 확인하기는 쉬웠어요. 확인하기는 쉬운데 역시 5cm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얘가 두께가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를 딱 댔을 때 코스를 정확하게 세야 되는데 이 두께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약간 오차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 그랬어요. 하지만 그냥 너무 예뻐서 사버렸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얘네들이 배송으로 오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이걸 봤지 뭐예요. 아, 정말. 그냥 또 샀어. 저는 진짜 요렇게 생긴 걸 찾고 있었어요. 딱 요렇게 생긴 거. 사이즈도 딱 10cm 컴팩트하고 요렇게 안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눌렀을 때 얘들을 딱 누를 수 있는 걸로. 근데 완벽한 걸 찾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거. 오렌우드라는 곳에서 구매했거든요. 이니셜도 새겨주지 뭡니까? 그래서 저 김뜨개라는 이니셜을 새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랑 세트로 요 바늘치수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것도 있어요. 바늘 요렇게 치수 확인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저한테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 요거는 제가 찾던 완벽한 거라서 구매를 했어요. 요건 진짜 이렇게 파우치에 사실 얘도 살때 사이즈 확인하고 샀거든요. 이 파우치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사실 완전 요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얘가. 그리고 얘도 제 파우치에 짜자잔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메인템으로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예쁜 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나는 다른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너무 잘쓸것 같아요.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니픽스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사버렸어요. 사실 쓸 일도 별로 없어. 근데 니트프로 쓸때 바늘 호수 막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할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실컷터기. 제가 그때 이벤트 할때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 진짜 유용해요. 실 엄청 잘 잘리고 이렇게 저는 가위 대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끼워 다녀요. 조인핀. 아, 진짜 조인핀 찾기 진짜 너무 귀찮잖아요. 막 바늘 막 풀리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3종 세트를 끼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뒤에 카드 넣는 데에는 얘 돗바늘이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도 저 이니셜 새겨 준다 해가지고 이니셜 새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지금 메인템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얘네 둘은 저의 약간 DP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소장용. 소장용. 아, 얘 진짜 너무 나무, 이거 진짜 나뭇결이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은 소소한 지름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뜨개실 천국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실을 조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나눠서 사용하려고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하게 될 콘사들이에요. 제가 영상 잘 촬영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